저는 여러 단체전 그리고 두 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요. 2012년, 13년, 1년 동안 유중 창작 스튜디오 2기 작가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오산 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레지던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의 크기에 상관없이 1호 2호의 작은 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붓으로 작은 점과 붓터치를 사용해서 화면의 깊이를 더하다 보면 겹겹이 쌓이는 그런 반복 행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점을 찍는다거나 붓질을 하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이런 단순한 행위지만 저는 어떤 명상의 공간에 빠져드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렇게 작품을 세밀하게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작업한 행위 자체가 저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작품이 어찌 보면 저를 투영하고 있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작품을 구성할 때 혹은 이제 구상할 때 화면에서 보여지는 또 표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응시할 때 바라보는 시선 처리라든가 각도가 때로는 또 보여지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위를 바라본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거나 뭐 구석이나 모서리를 본다 이랬을 경우 뭐 고립감 이런 거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좀 이렇게 아래를 응시하는 그런 묵시적인 자연 표현을 위해서 조금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는 자연의 풍경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의 현상 자체가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영원한 순환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가고 또 다시 나중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연의 반복되는 순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뭐 저 역시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이렇게 자연으로서 어떤 대자연 안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연을 그리고 하면서 자연으로서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자 작품을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애착이 가는 작품은 2012년도 카페드 유중 월 프로젝트 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유중 아트센터 1층 카페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거의 이렇게 메인 작품이었는데 저의 작업의 어떤 큰 자연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뭐 벗어났다거나 뭐 주제가 확 틀어진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제가 뭐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스타일이라든가 뭐 성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계기로 현재의 작업이 진행되기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 가장 애착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문화공장 오산의 레지던스로 입주해 있으니까요. 우선은 그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또 2014년 6월에 개인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전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전시가 계획이 되고 그 공간을 이제 둘러보게 됐을 때 전시 계획을 세우게 되면요. 어떤 많은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 안에서 네모난 그냥 평평한 캔버스 안에 뭐 자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버스 밖으로 벗어나서 어떤 공간에 대한 연출 뭐 예를 들면 뭐 빔 프로젝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배치 같은 것을 좀 입체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조금 다양하게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가 이도연은 화면 위에,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여지는 그런 작은 붓터치들을 통해 자연의 무한함을 담고 관객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이다. 그렇게 남고 싶네요.